파파야 스무디 레시피 3가지. 파파야 스무디는 간식으로 먹기 좋은 건강 음료이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함으로 소화에 도움이 된다. 파파야 스무디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과일 스무디는 건강 간식으로 여겨진다. 칼로리가 낮으며 식욕을 달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파파야 스무디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한다. 파파야의 영양 특성. 파파야는 리카 파파야라는 식물에서 얻는 열대 과일이다.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이지만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자란다. 효소, 항산화 성분,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 및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파파야를 주기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일은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개선해주며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 외에 파파야에는 다음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탄수화물, 식이, 섬유,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A, 엽산, 비타민 B9, 칼륨,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 B3, B5, E, K 소량. 맛있는 파파야 스무디. 파파야 스무디를 간식으로 먹어야 할 이유는 여러가지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기 때문이다. 또 꾸준히 마시면 소화에 좋고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식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파파야 스무디 레시피를 소개한다. 1. 파파야 캐피어 스무디.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등 소화에 도움되는 성분 덕분에 이 음료는 소화에 좋다. 파파야와 캐피어는 소화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섭취하면 효과가 좋다. 다량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고 소화를 최적화시킨다. 무엇보다 맛있고 허기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필요한 재료 캐피어 4분의 1컵, 62.5ml 파파야 자른 것 2분의 1컵, 100g 잘 익은 바나나 1개, 꿀 1큰술, 물 2분의 1컵, 125ml. 만드는 방법. 캐피어와 자른 파파야를 믹서기에 넣는다. 잘 익은 바나나도 잘라서 넣는다. 꿀과 물 반컵을 넣어 잘 간다.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잘 갈면 된다. 2. 파파야, 망고, 체리 스무디. 파파야, 체리, 망고 같은 건강한 재료를 섞어 스무디를 만들면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열대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영양소는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필요한 재료 파파야 3조각, 체리 6알, 잘 익은 망고 2분의 1개,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파파야를 잘라 믹서기에 넣는다. 그 다음 씨를 뺀 체리도 믹서기에 넣는다. 망고를 잘라 믹서기에 넣는다. 물 한 컵을 넣고 건더기가 없이 부드럽게 갈릴 때까지 잘 간다. 추가로 치아시드와 아마씨를 넣어도 된다. 3. 파파야 귀리 스무디. 파파야의 식이 섬유는 변비 등의 다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이 섬유 귀리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에도 좋고 변비 등의 증상을 없애는 데도 좋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좋다. 필요한 재료 파파야 3조각, 귀리, 우유 1컵, 200ml.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 치아시드. 선택. 만드는 방법. 파파야를 자른다. 파파야 자른 것과 귀리, 우유, 바나나 자른 것을 믹서기에 넣는다. 건더기 없이 모든 재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간다. 치아시드를 넣고 싶으면 하루 전날 물에 불려두었다 넣는다. 치아시드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씨앗도 큰 불편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참고 사항. 파파야 스무디를 만들 때에는 파파야가 잘 익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너무 많이 익거나 안 익은 파파야는 잘 익은 파파야와 맛이 다르다. 노란 빛이나 오렌지에서 빨간색으로 잘 익은 파파야로 스무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파파야를 손으로 눌렀을 때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익은 게 좋다. 파파야는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다. 파파야를 잘라 씨를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어 스무디를 만들면 된다. 파파야 스무디를 꼭 한번 만들어 먹어보기를 추천한다.